와우. 오,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사서 넣어. 아, 그렇죠. 사서 넣은 거죠? 사서 넣었지만 네. 제가 넣은 정성이 있으니까요. 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막 사람 자체가 감정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내가 안 느껴지는데 전달까지 해야 되니까. 워킹 타이틀 이런 류의 영화를 봤을 때 전혀 마음이 막 벅차오르지도 않고 그걸 보면서 내가 자요, 자. 아, 야, 그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나? 노답인가요? 아니, 뭐 노답까지는 아닌데 그게 연애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캐릭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걸 고쳐서 연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그 캐릭터로 해야지만 계속 똑같은 거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확 와닿았어요. 저 그리고 저번에 연기 수업하면서 네. 통화하는 연기 하는데 얘기하는데 상대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영모 원장님. 네네. 네. 시범으로 연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대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즉흥으로? 약간 상황극? 상황극? 그럼 어떤 상황을 할까요? 그럼 제가 여자친구 역할로 할게요. 그럼 어떤 남자친구로 오네요? 연기잖아요. 네. 되게 나쁜 남자친구. 나쁜 남자 좋아요? 약간 네. 저는 그래요. 띠리링. 여보세요? 아직 안 받았는데. 상대. 네, 아니 상대가 받아야 돼. 아직 안 받았잖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니, 받아야 된다는 그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 알겠어요. 네. 여보세요? 아직 안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고 내가 지금 아직. 예?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화내지 네. 마세요. 네. 따르르릉. 또 전화 오지. 진짜. 따르르릉. 자기야. 여보세요?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니, 나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오빠. 일이야, 나야? 아니, 아무튼 바쁘니까 나 이따 다시 전화할게. 여보세요? 끊어. 여보세요? 사랑해. 오빠? 평소에 이러시는 편이시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괜찮았어요. 약간 이런 남자 어때요? 아, 제가 좋아한다고 아까 처음에 했었나요? 네. 취소하려고요. 네. 아니, 자연스러웠어요. 네. 네. 다음에 좋은 작품에서 네, 뵙지. 그러면 너무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선배님하고 그렇게 대낮에 한강에 돌아다닐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제작진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좋았습니다.